안녕하세요. 지나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개통하러 이제 가야 되지만, 난 일단 구매 먼저 한 G폴드3 비교 영상 찍겠습니다. 비교 영상. 리뷰하고 언박싱은 제가, 그러니까 리뷰는 이거 오는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교 영상 찍겠습니다. 비교 영상.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일단은 엄청 깔끔하죠? 바탕화면하고 뭐 시간하고 뭐 와이파이하고 배터리 남그 정도만 찍고 있는데요. 아, 네. 요번 폴드3 스마트폰계의 혁신입니다. 네. 진짜 창조. 이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 방수와 S펜 UDC까지. 네. 근데 여기서 좀더 중요하실 거는 솔직히 하면 방수입니다, 방수. 이 접히는 폴더블폰 특성상, 폴더블폰 특성상, 이게 방수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틈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힌지 부분에 틈이 엄청 크죠, 네. 이, 보시면 지금 제가 폴더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힌지 부분에, 이게 아마 특히 여기가 아마 제일 큰 난이도인 거랍니다, 네. 여기가 제일 큰 난이도, 네. 방수가 일단 제일 큰 난이도. 일단 제 마음속에서 방수가 1위에요. 그 다음에가 S펜. 이 폴더블 최초로 여기다 S펜. 이게 기존 게왜안 되냐면요. 이게 여기다 S펜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 방에 있는 갤럭시 S6 라이트인데요.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뭐 터치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네, 아무 이상이 없죠. 폴더2 같은 경우는. 하지만 폴드3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스펜을 그냥 직접 터치 안 하고 그냥 가까이 어느 정도 가져다 대기만 해도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무슨 여기 폴더블 스마트폰은 약간 편진 상태에서 이렇게 스펜이 긋는 듯한 장면이,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읽어보시면 갤럭시 폴드용 제작되는 S펜만 사용하세요. 다른 S펜의 경우 화면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손상. S펜 프로. 아, 네. 이번 삼성전자가 폴드3를 출시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S펜, 그러니까 폴드 에디션하고 S펜 프로 두개 동시에 출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S펜이 두 개예요. S펜 두 개. 이 S펜 두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 예약, 지금 제가, 아니, 제가 상품을 다 받고 나서 리뷰해 드릴게요. 네, 이거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자, 일단은 S펜 프로 사용 중인 경, 폴드용에서 사용하기 전에 G 폴드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네. 이건 제가 상품 받고 나서 제가 이걸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촬영하기 전에 미리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진짜 화면 터치를 해야만 이게 안내문이 나오, 아니, 경고문이 나오나? 아니면 조금만 가져다 줘도 나오나? 했거든요. 그 결과는, 이거 S펜을 조금만 가져다 놔도 경고문이 떠요. 이거 진짜 삼성전자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제 카메라 보이시죠? 아, 이게 잘안 되네. 자, 어쨌든 제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화면 터치 안 했어요. 아, 잠깐만요. 됐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터치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가까이 가져다 놨기만 했어요. 응? 됐다.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가까이 전부 가져다 대지 않아도 이게 이런 안내문이 뜹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만 가도 뜬답니다. 자, S펜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어서, 자, UDC를 이야기해볼 거예요. UDC. 네, UDC. UDC를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볼게요, 인터넷. 네이버. 쳐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펜 갖고 왔어요. 지금도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다시 네이버. 자, 개인정보 같은 거안 주세요. 광고 같은 게 없습니다. 아, 어쩌네?
됐어. 자, 유디씨, 이 뭐시죠? 카메라 있고 없고 차이. 지금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 약간 나온 것 같은데? 약간은. 여기 카메라 보시면 여기 있고 없고. 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죠. 지폴드도 카메라가 조금 보이긴 보여요. 안전티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뭐야? 카메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어? 근데 이 카메라도 달라 보이네? 내가 유튜브에 봤을 때는 이게 여기 점점점 적혀 있었는데 약간 이게 약간 지금 보면 아좀 있네, 좀 있네. 아 아까 가로수처럼 보이는데 잠깐만요. 아씨. 자. 약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방충망 같다. 약간 모기장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의 정이 이게 뭐냐면요. 약간 점점점점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픽셀이에요. 이 픽셀이 있어야지 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픽셀이에요, 픽셀. 이게 점점점점 바뀐 것 같은 이 픽셀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근데 진짜 이거 점한게 없는 거 없는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난다 근데. 자, 다음 건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벌써 6분 넘었네. 아, 네, 카메라 빨리 보여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조명이 있거든요. 제방 조명 이 차이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이거 이게 안 보이는데? 잠깐만,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름 안 뜨는데, 잠깐만. 진짜 모르겠는데? 아,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요. 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싱글 테이크도 사용 가능하고, 사진, 동영상, 더보기까지 사용 가능한데, 하지만, 역시 폴드 3 같은 경우는요. 동영상과 사진, 이 주격이 안 됩니다, 네. 이걸 단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건은 뭐냐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S펜이 아직까지 없고, 방수 테스트가 아직까지 제가 세프니에서 막상 하기 좀 그런데, 아무리 유튜브에서 방수가 잘 된다고 했지만, 설명문자에서도. 자, 그럼 다음 건 뭐냐? 120Hz입니다. 네, 120Hz. 기존 거,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설정. 자, 기존 거거든요. 얘는 왜안돼 있니? 네 염미 크기. 돼 있네? 아, 돼 있구나. 얘는 안 되는 건가? 얘는 안 되네. 이 보시면 차이가 확 난다. 맞네. 보시죠, 여러분들? 차이가 확 나죠? 자세히 보면 아실 거예요.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차이가 나니까, 지금. 자. 120Hz 이게 정도가 안 내버렸어요. 차이가 엄청 크죠. 120Hz가 자주 설정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고 네.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크롤 하고 동영상 볼때 더프도 넣어줍니다. 네. 더프도 넣어줘요. 엄청 깨끗하다. 그리고 또자 이제 디자인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디자인 대해서. 기존 폴드 2 같은 경우는, 역시 케이스 잠깐 빼야겠다, 안 되겠다.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존 폴드 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올라와요. 이렇게 좀 올라와. 평평하지가 않고 완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접을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랄까, 이게 일단 여기를 보여줘요. 내부 디스플레이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크다? 좀 두께가 이것 때문에 좀 크다? 아 그리고 또 여기 카메라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완전 인덕션이거든요. 인덕션 완전 네모난 카메라. 네, 네모난 카메라거든요. 콜드 2 같은 경우는 하지만 달라요. 이게 보시면 네모난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깔끔하죠. 그냥 깔끔해요. 그냥 렌즈 크기는 이거 지난보다 더 커졌나?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겠습니다. 네. 이거는 LED 플래시 같은 경우도 폴드 2 같은 경우는 위에 있었는데 내려왔잖아요. 약간 갤럭시 폴드하고 노트10 보는 것 같다. 약간 디자인 잘 뽑았다. 카메라 디자인은 비교 영상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점 이해해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갤럭시 G 폴드 3를 접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접어보겠다고 이거 영상 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접어볼게요. 케이스에 낀 상태에서. 야 엄청 뻑뻑하네. 아 이게 좀 다르다 느낌이. 이거 지금 만져보니까 이게 제가 삼성 디테프너자 가서 만져본 이 전시되어 있는 G폴드 3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 가운데 줄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줄이 엄청 눈에 안 띄는데? 잠깐만 주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아마 거의 매장권 삼성이 많이 만져서 그런 건가? 얘 같은 경우 이 가운데 약간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평평해요. 여기가 야 이거 엄청 평평하네. 주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그냥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이건 약간 빗만 비춰봤을 때만 주름이 있고 막상 만졌을 때는 별로 안 느껴져요. 진짜요 스님. 아니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요. 아, 이제 접을게요, 이제. 아우. 펼칠게요, 이제. 잠깐만, 이게.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거겠지? 잠깐만. 케이스 빼보지 않겠다. 케이스 좀 빼볼게요. 케이스 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해요, 아주. 이게 완전 평평하죠. 카투티는 여전히다. 카투티가 근데 얘보단 좀 기다려진 것 같긴 하다. 아 얘보다 확실히 기다려졌네. 얘는 이게 이쪽에 있을 때 평평해. 완전 그쵸 완전 평평하죠 완전 그쵸. 폴드2 같은 경우는 좀 솟아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뒤집어 볼까요? 한번 디스플레이가 아마 잘 보고 되겠지? 이번 거 삼성전자에서 광고할 때 이게 색상이 풀리기더라고요. 네. 일단은 카메라 그리고 다음에 이번 건 25W 전자값과 똑같아요. 충격 출력은 스피커는 더 좋아졌고 방수되고 다시 한번 접어볼까? 아우 접으니까 아 케이스 접관 케이스 빼고 하니까 좀 뻑뻑하다. 반응 속도 왜 이리 좋지? 반응 속도가? 새거라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내 폰만 그런 거야? 이게 왜 이러지? 폴드2보다 더 부드러운데? 펼칠 때가, 오히려. 야, 반응 속도가 미쳤어. 아니, 이거 핸드폰이 뭐 조금만 했는데도 화면이 켜지네? 애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이건 뭐
뭐 이 정도만 해도 폼 터지네? 그것도 이게 엄청 부드러운데? 야, 아니, 그, 뭐, 일단 그,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여기 보시면, 딱 쓰지, 폴드 시리즈는 딱 쓰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도 가면 갈수록 얘도 두꺼워져요. 얘도 약간 두껍긴 해. 근데 이게, 뭔가 좀, 폴드, 이게 지금, 차이가, 아, 차이가 있네. 애가 좀더 평평하다. 이쪽이 좀 다듬어져 있어, 많이. 이쪽 부분이. 애는 톡 튀어나와 있고. 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져나죠. 힌지 높이도. 애가 좀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폴드2가. 전주도 폴드2가 좀 약간 좀 다듬어졌어, 많이. 좀 높이가 낮아졌어. 그래가지고 두께도 얇아졌고, 전체적으로. 그립감도 좋아졌어. 내가 지금 손이 땀이 많은데. 그니까 이게 폴드2가 이 정도고 폴드3가 아우 이게 지금 이게 그니까 더 다듬어졌거든요. 이게 힌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가 더 좋다. 다시 펼칠까요? 잠깐만. 아 그것도 위심도 보시면 아 위심은 계속 바뀐다 위치가. 뭐야 뭐 켜진 것 같은데 방금? 이게 폴드2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자, 유심 여기 밑에 있죠? 폴드2 같은 경우는 유심은 계속 좀 바뀌네, 위치가.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건 차이점이 좀 있겠다. 이건 사람들이 유심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네, 뭐 유심은. 폴드2는 유심 위에 있어요. 이게 전작 유심 어디 있었지, 참? 전작 유심이. 폴드1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잘. 아, 잠깐만 열어도. 오케이. 카툭들이 더럽게 심하다, 씨. 이, 진짜, 이게, 세로 카메라하고 인덕션 카메라 차이가 엄청나, 뻥아치고. 이거 직접 봐야 돼, 이거는. 사서. 사든 낭비, 그거, 낭비 빌던가. 카툭기가 이게, 덜렁덜렁. 얘도 많이 내. 근데 얘는 더 내. 얘는 수요도 다 커, 손도 다 커. 오케이. 힌지. 야, 요번 진짜 삼성전자가 진짜 이 힌지에다가 진짜 방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 폴드2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사실대로 비는 없었어요. 여기 이 부분하고 힌지 부분에는. 근데 요번 거 포스팅 잡니다. 비닐이 있어요. 여기도. 네,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여기 힌지 쪽에 비닐 있고. 이게 있으면서 약간 지문을 막을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밴드 쉽게 될수 있긴 하네. 오케이. 더할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IT 쪽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보다 좀더 정확한 IT 유튜브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폴드2나 폴드3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제가 이제, 거기 KT 매장 가가지고, 아니, KT 매장, 이거 폴드2를 버선판매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드2가 이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폴드2 이때 생각하고. 네. 아니면 우리 엄마 거 빌리면 되겠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었거나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아, 알겠죠? 네. 이거 진짜 스마트폰이 혁신이야, 뻥아치고. 자,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